아니 이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대 앞쪽에. 장사가 너무나 잘 되던 집이었는데 요즘에 네. 썰렁합니다. 맛집이죠? 네, 맛집이에요. 예. 아, 참. 그럼 몇 년이나 여기서 하신 거예요? 15년. 한 자리에서요? 올해 작년. 예, 예, 예. 올해가 제일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아유, 그 비교가 아니지. 비교가 아니야. 비교 안 되지. 하루 전년하고 비교해도 80% 가까이. 와, 80% 감소했었네. 그럼 거의 안 오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유, 당분간이니까 저 혼자 와서 버텨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저 혼자 맞아. 버티는 너무 상황이 됐어요. 네, 벌어졌고. 학생들 전혀 안 나왔지. 그쵸? 여기 외국인들이 제법 많았던데부터 여기도. 아, 이게 저기 네. 저 외부로 강의를 들으니까 아유 오질 않는구나. 비대면이니까 그냥 전혀 안 왔고. 빈 가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 이대 앞에가 네. 저런 모습을 전 상상을 못하겠어요. 지인이어가지고 근데 워낙에 다 힘들지만 이대 쪽 상권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맞아. 진짜 오랜만에 훌륭한 생각 하셨어요. 당나귀기 하고 처음으로 좋은 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또 이런 면이 있네. 네. 아 저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닮았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저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입술 색깔만 달라요. 입술 색깔 일부러 발랐어요. 아 차이를 좀 나고 일부러 발랐어. 안 바르면 전현무니까. 일부러 립스틱 색깔을 내가 안 바르면 끝이야. 진짜로 어쨌든 저희가 오늘 하루 네.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돼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마음껏 쓰시고 네. 요리 오늘 맛있게 해서 네. 네. 매출 확 올리겠습니다. 매출 확 올려주세요. 네. 뭐 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네. 정지 잠시만요. 전 스텝이 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 착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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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 아니네 이거.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없는 김밥 얘기 누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장 김밥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 아니 왜 타는 거야 이거? 아 거기서 눈땡이만 피우고 있어. 아 이거 저래야 더 시킬 거 아니야. 아이 너무 잘한다. 꼴뱅이. 아, 어디 썩기? 뭐 하는 거 이거 빨리 볶으라니까. 아니, 썰잖아. 어디 썩기? 불 안 들어. 불 좀 켜줘야 돼, 얘야. 미쳐버려. 불을. 중일 싸웠어, 중일. 아, 계속 싸웠네. 아무튼 메인 셰프는 우리 양치승 과장님입니다. 양치승 믿고 갔죠. 예. 네. 저는 좋았죠.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1년 넘게 당했거든요, 사실은, 두 MC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호되게 일을 시켜야겠다. 아,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몰랐네. 아, 몰랐네. 아니, 저희들은 그냥 무조건 이것만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만 하고 있고. 자기들이 찍어봐야 네. 이게 얼마나 힘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근데 네, 우리는 좌성찰할 게 거의 없는데. 전현무 씨는 가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삐져요. 내가 기운도 봐. 그리고 기분 나쁘면 철없는 7살처럼 7살짜리처럼 네. 확 그냥 쏴버려. 내가? 기분 나쁘던 그게 건방이야. 야, 너무 오래 했다 이거지. 지가 선배다 이거야. 어, 빨리빨리 하자고. 빨리빨리 시간 없어. 어?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언제 오픈할 거 시작할 거야? 30분 뒤에, 30분 뒤에. 아, 왜 이래요? 30분 뒤에. 안 접어놨어. 아, 예, 빨리. 모자 빨리 두 번 쓰고. 작아. 머리 줄여. 머리 어떻게 줄여. 머리 줄여. 머리 어떻게 줄여. 저 말 듣고 하는 거가 살아가지고. 흥미네. 확실히 저번에 거기보다 훨씬 넓죠? 네, 넓고 쾌적하고 저게 제일 신기해요. 포스기기요. 아, 포스. 저는 계속해서 아니, 지금 뭐 거의 잡담하는 하는 거지. 왜 웃어? 예? 왜 웃고 있어, 지금? 아, 이거 오픈 전에 이거 울어요, 그러면?
근데 아, 이런 일들이 오히려 뒤끝이 없잖아요. 아니, 앞에 다 털어내니까. 네. 짜증나는 을? 한대로 요즘엔 못 잘라서 자를 수가 없어요. 가게를 접는 게 나아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형. 그게 나. 내 부대는 또 나만 고생해. 내가 혼자 다 먹어야 돼, 또. 아니, 그리고 여기 빨리 양배추랑 좀 다듬으라니까. 양배추 언제 다듬으라 그랬어? 갑자기 여기 닦으라며. 뭐야, 이걸 여기 언제 다 볼까? 보여야 뭐야, 이걸 여기 언제 다 볼까? 보여야 전화를 한번 해보라니까, 전화를. 아, 전화 아니라 지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맛있어. 야, 먹지 마. 예, 찢은 것만 먹어. 영재야. 예, 관장님. 뭐, 예, 관장님. 뭐 하냐? 누구, 영재가 누군데? 두석군, 두석군. 팬이에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저 김숙입니다! 진짜로? 전문자들 중에 나는 오, 이분 진짜 요즘 너무 핫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목소리가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또 맞았어. 아, 맨날 때려 옮기는 씨가. 아, 양반장님 회원이신가 봐. 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뭐야? 여기 저 잠깐 올 수 있어요? 어? 진짜로? 여기 야, 이대 쪽에. 야, 이대야, 이대. 너 어디 있니 지금? 지금 뭐 촬영이야? 예, 펜타스 촬영. 아, 펜타스 2. 아, 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재밌게. 아, 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난 주석훈의 연기가 너무 좋아. 아무튼 저 그래서 끝나고. 무슨 씬 찍고 있어요? 진짜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거 스포하면 안 되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 나 스포하지만 나 그 봐야 돼. 어, 끊어, 끊어. 아니, 난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100% 영재 씨랑 연락 안 된대. 100% 연락 안 돼. 연락 안 돼, 연락 안 돼. 그런 식으로 방탄소년단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어? 안 봐도 미디어에서 맨날 방송 때만 전화하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하고. 맞아. 나도 그러면은 저 영대 씨 받고 내가 배우 한번 연결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석진아. 어? 지석진 선배? 어? 지석진 선배? 지석진 형한테 내가 석진아 그러고 있냐고 보지 마. 누구야? 어, 하석진, 뭐? 하석진. 우와! 하석진이잖아. 우와! 아, 왜 이래, 유치하게. 너 어디쯤이니 지금? 마포 쪽에 있어요. 마포면은 엎어지면 끝날 거 아니야. 가까워. 촬영 중이라. 여보세요? 최강희 씨. 최강희 씨? 최강희 씨. 어, 대박. 나 미란 씨입니다. 어, 야, 대박. 아, 미란이 누나예요? 어. 와, 아, 좋은 데다 쓰는 거라니까는. 그러니까요. 오세요. 잠깐만. 뭐 하는 거죠? 아, 이거 뭐야. 템을 다 뜨고 그, 있고. 빨리 뒤집어. 진짜. 안녕하세요. 진짜. 정지, 잠시만요. 저희 즉석 접촉수칙은 전 스텝이 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 착용, 열 체크, 그리고 손 씻기까지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손바닥 주시겠어요? 열 체크하겠습니다. 손님 들어왔어. 진짜 손님이야? 손님 들어왔어. 진짜 손님 들어. 안녕하세요. 진짜 손님 왔어.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초대한 게 아니고 진짜 찐 손님들이세요. 맞아요. 예. 이대 새내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직 떡볶이도 안 했어. 지금 재료 받는다. 뭐? 계산김밥 세 개랑 정리. 그거 정리 좀 해줘. 어딜 정리해? 형우야 이렇게 두꺼워. 여기 다 정리해야지. 두꺼워 나도 내가 먹게. 형아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지금 두 분이 사실 주방에서 저렇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 말 많은 시간에 빨리 뭘 할까 빨리 캐치하고 맞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끄지 마세요. 이거 하루 엔진을 켜놓고 싶어요. 근데 그걸 잡아주지 못한 메인 셰프가 좀 문제긴 아니, 하죠. 근데 어디 가셔서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 몰라. 그러면 갔으면 시켜야 하나요? 알아서 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정리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 아주 백회 분위기 좋네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냥. 저희 즉석 떡볶이집은 여기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불걸뱅이, 흑걸뱅이, 3대 단백질 세트. 야, 내가 볼 때 일 제일 잘한다. 불걸뱅이는 매운맛 떡볶이고요. 흑걸뱅이는 짜장 떡볶이고요. 3대 단백질 세트는 떡볶이 위에 단백질을 더 많이 토핑을 추가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황금 육회 비빔면은 비빔면 위에 육회를 얹어드리는 거예요. 대상 김숙님입니다. 근데 저때 전현무 씨 표정이
왜 내 상을 표정 때 제작진한테 저 표정은 좀 편집해달라고 인스타에도 오늘도 보고 있네. 그날도 내보내고. 대상김밥은 저희 작년에 대상에 빛나시는 김숙 언니가 만드시는 대상김밥이에요.